반갑습니다. 방학 잘 보내셨어요? 네. 어떻게? 맨날 놀았어요?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어떻게? 싸움했어요? 제사 지내느라고? 이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는 입장에 계십니다. 가슴 앞에 두 손 한장하시고 오늘도 그 정전으로 내 마음과 내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내가 진리적으로 원만하게 살아가는 공부인이 되도록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다 함께 묵상하시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처음 오신 교부님들만 인사합시다. 아, 잠깐 나오셔서. 경계가 되십니까? 네. 어떻게 나오시라고, 이렇게. 민수 교부님하고 명절을 같이 보내가지고, 낯설지가 않네요. 네, 반갑습니다. 양산교당 한형인 교우입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마음 공부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그 장사님, 박선택 교무님 모시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현우 교무님이 저희들 그 베네콜스 3040 그 훈련을 했어요. 그때 다시 마음을 내서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무님 따라온 언양교단 이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충남 교구 사무국에 근무하는 황종인 교무입니다. 추석 때 사가가 정촌이에요. 그래서 사가 갔다가 휴가를 좀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원불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광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가깝고, 그리고 평상시에 되게 이영희 교무님하고 권타원님 강의 되게 들어보고 싶었는데 못 들어봐서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경계가 되셔서 우리 교무님들만 인사하고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끝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신나게 해주실 권타원 이학신 교무님을 광자가 터지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 공부 안 하니까 죽을 것 같지 않는가요? 너무 힘들었죠? 공부 안 하는 시간이 더 힘들죠? 생각해보다. 근데 아마도 옛날로 많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옛날 이 저희가 공부를 안 하면 무의식이 훨씬 힘이 세죠. 의식은 10%라면 무의식이 100%예요. 90%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 이거 공부해야 돼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 무의식화 시켜놓지 않으면 금방 잡아가요. 그래서 1년이나 2년만 지나면 공부 안 하고 지나면 옛날하고 똑같이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근데 몇 달만 안 해도 무의식으로 싹 돌아가가지고 옛날에 똑같이 행동하고 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말 안 보아도 보일 때까지, 안 들어도 들을 때까지 오래오래오래
그래서 사막에 보면 뭐가 있어요? 다 오래오래가 다 있어요. 오래오래 사막마다 다 오래오래 하라고 그랬어요. 오래오래 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 제가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무슨 강연을 했죠? 우리가 그동안에 한 강연이 일상수행 요법 123조를 원리 강의를 했어요. 그동안에 원리 강의를 했는데 원리 강의를 하고 다 알았다 그런 사람이 손 한 번 나 다 알았다. 원리 강의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이제 공부의 1%를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1%일까요? 왜 1%요? 원리를 아는 것이 왜 1%를 아는 거냐? 100% 중에서 응? 여러분 골프 칠 때 이 그 자세를 먼저 배우고 치는 사람하고 무조건 치는 사람하고 나중에 차이가 날까요? 나요?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 연습이라는 말이 나와요. 연습이라는 것은 뭘 했을 때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기초가 되죠. 그렇지. 기초가 된 사람이 하는 것이 연습이에요. 근데 기초가 안 된 사람이 이 자꾸 연습을 하면 더 나중에 배려버려요. 오히려 혼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치기 전에 하는 모든 작품은 뭐다? 오렴수다. 오렴수가 무슨 소리예요? 오렴수가 걸레로 청소를 해야 되죠. 걸레가 깨끗해가지고 닦는 거하고 걸레가 더러워서 닦는 거 같아야 틀려요. 틀리죠? 피묻은 걸레를 가지고 자기가 얼굴을 닦고 자기를 닦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렴수라고 해요. 그래서 원리를 모르고 무조건 무엇을 그 닦고 행한다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피묻은 걸레로 자기가 얼굴 닦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오렴수는. 그래서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바탕해서 무엇을 해야 돼?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서 배운 거 이것을 쭉 배웠는데 이것을 배운 것은 기초를 배운 거죠. 가장 연습의 기본이 되는 기초를 배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교수님들 생각이 뭐냐면 나 안다. 이거 이제 했어? 공부 좀 했지? 이게 안다. 이거 어디로 안 거예요? 로고로 안 거예요. 로고로. 그래서 나 안다. 그리고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교무님들 단골 메뉴 앗 경계다. 그까짓 거 나도 알아. 그거 그까짓 거 배우려고 돈 주고 시간 들여서 공부하러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1번. 그러니까 안다 이거 아는 것은요 지금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이 정말 가장 위험한 발상. 이건 이제 기본을 아는 것이지 정말 법을 알고 법대로 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닦은 건데 이걸로 공부 끝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진짜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여기서 2년 졸업하면 이제 나가죠. 나가는데 나가서 3개월 지나면 옛날하고 똑같이 계속 교과장 공부 안 한다든지 계속 공부 안 하면 똑같아져요. 근데 그걸 몰라. 그리고 안다. 이렇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가지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이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걸로 시키는 것이.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그 기초를 배우는 지금도 이걸 다 배워도 이것도 기초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그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어디 보다 회장님이신데 교무님 저 일상적인 요법 다 압니다. 아 일상적인 요법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세요만 해서
근데 그 말을 지금 한 5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5년을 안다. 그 말을 계속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범마 상전에 보면, 범마 상전 급이 무슨 급이죠? 뭘 아는 급이요? 법과 말을 아는 단계가 범마 상전이에요. 범마 상전은 벼로 말하자면,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쳐든대요. 맞죠? 근데 벼가 고개를 쳐들어야 돼요? 안 쳐들어야 돼요? 수그려야 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이 단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서로 힘들어. 이렇게 쳐두면 이 시기가 없는 건 벼가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상전이 되면 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가 제일 잘나고 내가 제일 잘 알고 나는 못 이런 것이 없고 다 이렇게 나간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시기가 없는 사람은 공부인이 아니에요. 벼가 아닌 듯이.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빳빳이 쳐들고 몇 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쭉정이 되는 거예요. 왜? 다 안다. 내가 뭘 모르냐? 교훈보다 더 잘한다. 그래갖고 교훈을 내밀기는데, 이렇게 쳐들 때는 쳐들고 나서는 거기다 뭘 채워야 돼? 알맹이를 채워야 되는 거야. 알맹이를 안 채우고, 자기가 다 안다, 안다에 잡혀가지고, 안다도 뭐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요. 이게 분별성과 주착심인 줄을 모르고, 요거를 캬악 쳐잡고는, 몇 년만 지나면 이러면 반드시 뭐가 된다? 점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채우는, 알맹이를 채우는 방법이 뭐냐? 이 법대로 내가 실생활에서 어디서?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일상에서. 이 일상에서 계속 알맹이를 채우는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그냥 쭉정이로 말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학기 때 하는 것도 이론이라는 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학기 때 하는 것도 이론이지 이것이 정말로 내가 알맹이를 채우는 작업은 아니다. 근데 2학기 때 할 이 강연을 가지고 2학기 때 이거를 알맹이를 채우는 방법을 또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데 요거 또 해놓고 또 안 가네. 이거 정말 싫어서 어쩔까. 절대 이것 가지고 안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말로 적실하게 안다는 것은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름다워요. 그것이 진짜 될 거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 공부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이제 그대로 갈 사람은 가세요. 왜냐하면 축전이가 되느냐 알곡이 되느냐는 본인이 아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법이 정말로 아느냐 하고 대화 5분만 해보면 원리도 제대로 몰라요. 원리 설명도 제대로 할 것 같지만 못해요. 그리고 알 것 같지만 아는 단계가 다 틀리고 이게 탁 나한테 확 와서 갈 때가 또 다 틀린 사람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바닥으로 한번 다시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갈까요? 일상으로 오늘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올라옵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항상 처음에 제 소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는 이게 소원이에요. 그 출가 애비 교육자들 있잖아요. 애비 교육자들이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저는 출가들만 가서 강의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교도님들하고 함께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는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나면 여기 뒤는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으면 원이 없겠어요. 네? 원이 없겠어. 그래서 제가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같이 가지고. 그래서 조화를 좀 부리게. 그래가지고 가면 제가가 이걸 제대로 설명해 내게 되면 얼마나 출가들이 자극을 받을까. 이것도 내가 잡은 거지.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자극이 오네. 자극이. 그것이 내가 꿈꿔오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비로소 이번에 우리 그 지성님이 우리 그 베네골 훈련 정기훈련에 가가지고 너무 멋있게 한번 당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가르친 사람 중에 최초로 그렇게 멋있게 해낸 거야. 최초로 그렇게 해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김지성이를 누가 가르쳤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얼마만에 해냈냐 이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뻥튀기를 했지. 뭐라고 뻥튀기를 했냐. 사실이야. 뻥튀기는 뻥튀기지만 사실인 것이 왜 그러냐면 작년 1년 다니면 우리 몇 개월 다닌 거예요? 몇 개월 다닌 거죠. 올해 1학기 마쳐서 몇 개월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개월 해냈다! 이렇게 말해서 2년에 해냈다! 이렇게 말하라고 두 개월에 해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야. 2년 만에 했는데? 난 다 하는데. 1년 반 만에 했지만 개월 수로 하면 두 개월 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빵 쳤어. 그랬더니 우리도 막 가서 배우고 저렇게 하고 싶다 막 그러더라고요. 김지성님 다 알았습니까? 모릅니다. 안다고도 할 수 없고 모른다고도 할 수 없지만 다시 바닥에서 시작합시다. 네. 그래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가 아니면 절대 대종사님이 이론상의 진리에서 진공 묘유 조화라는 용어를 쓰시지 않았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하는 일이 세 가지 능력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능력은 바로 뭔 능력과 니 꿈이에요? 진리의 능력과 니 꿈이에요. 내 마음의 능력이나 진리의 능력은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아.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의 내용과 내 속도, 내 심지의 내용의 그 능력이 똑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죠? 수행을 뭐 때문에 해? 이제 나 부끄럽게 좀 하지 말고 내가 물어보면 딱딱딱딱 정답이 좀 맞는 말이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뭘라고 수행이 뭘로? 진리의 확인을 하니까. 그것을 딱 한마디로 해봐. 은혜를 알린다고 은혜를 허용하죠. 그렇지. 우리가 진리적인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죠.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걸 해요?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라고 대종사님 이 땅에 오시지? 안 왔어. 안 왔어. 대종사님은 어떤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리적인 인간. 홍콩에 가서 이 말 한 번 딱 가르쳤더니 딱 일기에 뭐라는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라 진리적인 인간을 만드시려고 대종사님 오셨다. 딱이. 상생을 찍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적 인간과 도덕적 인간의 차이를 알아요?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도덕적인 인간과 진리적인 인간의 차이가 뭐예요? 왜 대종사님 도덕을 안 잡으시고 왜 진리를 잡으셨을까? 그렇죠. 도덕은 양만 잡는 거예요. 양만 잡는 거. 좋은 거, 잘한 거, 모범적인 거 이런 걸 잡는 게 도덕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음도 양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진리적 인간을 만드시려고 대종사님이 오셨고 대종사님이 이 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리적인 인간은 음양을 다 청소받는 능력을 갖추는 거라면서 그 홍콩에 갔던 우리 홍콩 회장님 사모님이 공부하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일기 중에 뭔 일기가 있냐면 그 사모님이 이렇게 그 아주 예의 바르고 어떻게 이쁜가 정말 지각이 이쁘더만 너무 이쁘게 좋게 생겼어요. 근데 딱 공부하러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뭔 이야기냐면 당신 꼴을 못 보는 것이 있다 이거야. 그 도로 다니다 보면 그 막 그 예의를 안 지키는 아이들 지하철에서 떠들고 뭐 공중 도덕을 안 지키고 이런 애들을 보면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게 올라오는데 그거는 뭘 잡은 거예요? 도덕이 좋다를 잡은 거지. 양을 잡은 거지. 잡으니까 이미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는 도덕적인 인간하고만 세상을 살 수 있어요? 도덕적이지 않은 인간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은 괴로워요. 그리고 도덕적인 인간은 정말 자기가 괴로워서 자기 주변의 모든 믿음이 다 떠나요. 맞아요. 그래요. 그 도덕적인 것을 잡는 인간은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거는 정말 장담하니까 나중에 이게 틀리면 저한테 와서 항의하세요. 진짜 도덕적인 인간은 옆에서 사는 사람도 힘든 거죠. 자기 자신도 고통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라 진리적인 인간. 진리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 양면을 다 수용하는 인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손 그러면 손이 양면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죠? 뭐과 뭘로? 바닥과. 손바닥과 손등으로. 근데 손바닥을 우리가 진리적으로 볼 때 음이라고 한다면 손등은 양이죠. 그래서 양면으로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나 항상 양면으로만 보는 사람은 힘들어. 살기가. 양면으로 보되 뭘까지 볼 수 있어야 돼? 전체. 동시에 전체고 하나고 손 하나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진리적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면으로 나누게 되면 나눈 것 중에서 무엇을 잡아요? 한 면을 잡아요. 음을 잡든지 양을 잡든지. 그래서 항상 우리 공부는 우리 공부는 동시와 양면을 동시에 공부하는 공부예요. 아시겠죠? 예. 양면으로 보다가도 그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또 그렇게 하나로 보다가 또 양면으로 봐야 될 때 바로 양면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진리적인 안목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 능력, 우리 마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을 다 수용할 때에만 100%. 자, 이번에 오늘 딱 제가 왔어요. 여기 딱 왔더니, 우리 그 공부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오늘요, 그 제가요, 그 연원을 달아서 오늘 공부하러 오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친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로 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가르쳤건만은 또 뭘 잡았어? 하나를 잡았습니다. 너 친절을 또 잡는 거야. 이거 정말로. 내가, 우리, 그게 누구냐면 그냥 말이야. 재현님이야, 지금 재현님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칭찬을 엄청 받고 있어. 그리고 사실 칭찬하고 싶어. 잘하니까. 그런데, 친절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듣고 가고 웃었어. 웃으면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근데 못 채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설명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친절하고 불친절을 다 수용하는 능력이 진짜로
능력이에요. 100%예요, 그것이. 100%인데, 친절과 불친절을, 불친절. 친절. 그러면, 이게 지금 양면이죠? 예. 이걸 하나로 보면, 이것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이것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친절하게 하니까 나 공부 안 해야 할까? 이건 반쪽짜리요. 아무리 공부에 능력이 있어도 자기가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심리학 아니라 노자 도덕경이니 뭐니 경 다 공부했다 할지라도 이 불친절을 잡거나 친절을 잡는 사람은 100%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깨달음은 단계라고 하는 것은 순수 이전 의식이에요. 순수 이전 의식이고, 우리가 그때 데이비드 호킨스의 여러분도 공부했죠? 거기에 보면 뭐예요? 감정이. 언어 이전 상황이야. 깨달음 단계는 언어 이전, 그러니까 말 이전의 감정으로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의 정이 딱 세워지면 그냥 통하는 것이지. 이거를 친절하게 했다고 통하고 안 친절하게 했다고 안 통하면 이건 그 사람은 그 깨달은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못 이르는 거예요? 못 이르는 거예요. 친절을 잡는 사람이 교당에 올 때 교무가 좋다, 뭐 멋이 좋다, 뭐 반장이 친절해서 교당을 다닌다, 이런 사람이 인자 이토에서 1, 2년 다닌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 부부를 아는 사람이 요 불친절을 때문에 공부를 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순수 의식으로 사람을 대해보게 되나. 친절하게 대해야겠다. 그러면 내 감정 에너지가 뺏겨 안 돼. 너도 뺏겨 50%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걸 원하니까 감정 근로자들 죽어나요, 안 죽어나요? 죽어나죠. 네. 백화점에 있는 그 아가씨들, 간호사들 전부 다 병 걸려가지고 힘들어. 누구 때문에? 친절을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내일 보러 병원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증거 일하고 내가 친절을 받으려고 거기 갔어? 여러분들 이거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응? 잡지 마라. 그냥 순수하게 내가 그 사람이 되려면 그 자리에 이미 하나 자리에서는 통해야 안 통해요? 통합니다. 전부 다 통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양을 하나 잡고 흔들어야 내 속이 시원해. 한참 하겠어. 가르쳐도 이건 또 아이고 또 이제 무엇을 가르쳤냐면 이걸 또 가르쳤다. 이제 사박으로 공부를 해갖고 유무념 하는 걸 가르쳤어요. 유무념을 하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 그러면 잘했다 못했다 해야 돼. 잘했으면 이거, 못했으면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적고 이것이 많아. 내가 지금 우리 호연이하고 재은님하고 둘이 공부를 하자고 해가지고 유무념을 하는데 이게 많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응?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 이걸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이걸 가지고 가르쳐야 돼. 공부한다는 의미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응? 세상에.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또 조지는 거야. 잘했으면 또 그래. 아, 잘했으면 박수 짝짝짝. 근데 일기에 보면은 현장님 일기에 웃기게 나온 게 뭔 줄 알아요? 자를 때만 잘해주겠다.